안녕하십니까. 테니스 코치 박주승입니다. 지금부터 포핸드가 바로 좋아지고 밸런스가 바로 개선되고 선수들 같은 스윙 패턴을 갖게 하는 강의를 해보겠습니다.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앞에 제가 던져치는 포핸드, 그 다음에 뻗어치는 포핸드 이 강의들을 다 숙지하셨다면요. 뭔가 1-2%가 부족하셨을 겁니다. 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요. 스윙 패턴에 있습니다. 스윙 패턴이 뭐냐면요. 제가 예전에 포핸드 강의에서도 설명했듯이 처음 동작을 높게 합니다. 그 다음에 라켓을 드롭합니다. 그리고 피니쉬를 높게 합니다. 그래서 이 스윙 패턴이요. 하이, 로우, 하이입니다. 이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요. 우선 야구 선수들이 공을 던집니다. 공을 던질 때 이 왼쪽 가슴을 보시면 됩니다. 이 왼쪽 가슴이요. 또는 어떻게 될까요? 가슴이요. 두 번째로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열려서 들어갑니다. 그래서 포핸드는 어떻게 될까요? 포핸드도 이렇게 해야 될까요?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될까요? 두 번째입니다. 이렇게 해야지 몸이 쓰면서 밸런스가 잡힙니다. 예전에 제가 투핸드에서 투핸드 백핸드는 이렇게 오므리면서 치면 안 되고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피니쉬를 이렇게 끝까지 하면서 쳐야 된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윙이 잡히고 백핸드가 잘 맞는다고 했었습니다. 그런데 포핸드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? 이 패턴을 지켜야 됩니다. 보통 그 많은 선수들이 피니쉬를 이렇게 로우로 하고 이렇게 와이프 하면서 이렇게 짧게 합니다. 근데 이렇게 하면은 스윙 궤도가 위로 올라가면서 공을 감싸주거나 위로 올라가면서 이 가슴이 열리는 이 밸런스가 안 잡힙니다. 그래서 그에 대한 해답은요. 스윙 패턴에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처음 동작하고 라켓 드롭하고 그 다음에 피니쉬를 얻기 위해서 해주면 됩니다. 이렇게요. 아시죠? 처음 동작, 라켓 드롭, 피니쉬 하이어. 한번 더요. 처음 동작, 라켓 드롭, 피니쉬 하이어. 그래서 이 왼손이 이렇게 앞으로 가이드 해주면서 여기서 잡아주시면 됩니다. 뭐 두껍게 치면은 이렇게 칠 수도 있고요. 면을 닫아서 치면요. 이렇게 감싸면서 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피니쉬는 항상 여기서 하겠습니다. 그러면 몰라보기에 스윙 리듬과 그 다음에 공의 안정성과 그 다음에 스윙 이 궤도가 정말 프로 선수같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실 겁니다. 해보시고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